나이스콜 파악 여러분 헌터 파악이요. 자 여러분 제가 가면서 인트로를 찍고 있는데 굉장히 급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메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비오는 날에 도마뱀이 추위에 떨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마뱀이 유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가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현재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마뱀을 구하러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보자분이 구하신 것 같긴 한데 키우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헌터팡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아직 네. 그 애가 거기에 있나요? 네. 따로 지금 거기서 꺼내셨나요? 네, 거기는 따로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경로당 옆에 청소 도구함 놔두는 펜스라서 아. 꺼내서 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혹시 제가 오늘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네. 제가 집 주소를 찍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여러분 제보자분과 통화를 했 근데 다행히 지금 구출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욱 자세한 거는 제보자분을 만나 뵙고 어떻게 해서 발견했고 어떻게 해서 구조를 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유기가 아니라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발견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후 사정도 가서 들어보고 그리고 사실 한 여름이라면은 얘들이 밖에서 추워서 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고양이나 새들이나 이런 천적들한테 노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석가탄시들인데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밖에 기온이 영상 11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비도 오고 해도 없잖아요. 이러면 충분히 얘네가 반나절만에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보통 3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살아간 애들이기 때문에 30도에서 살아간 애들이 갑자기 10도에서 몇 시간씩 벌벌 떨어야 되나 그러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이 라온이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온아 미안해. 근데 내일은 또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늦게라도 출발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도착하면 밤 10시쯤 될 것 같은데 부지런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은혜한테 물어봤어요. 은혜가 더 이상 키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내가 키우고 안 키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야 되나 하니까 은혜가 그러면 당연히 데리고 와야지 하더라고요. 너무 착하죠 우리 은혜. 부지런히 달려볼게요. 라상라상. 어 여보 너 이거 통 넣고 갔는데? 아 담을 통 넣고 갔다. 그거 어떻게 있는데? 걔가 무슨 아파트 그런 분리수거하는 철장 있지. 그 아스팔트에 비 맞으면서 걔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버려져 있었다고? 어 그냥 거기에 버린 것도 미친 것 같은데? 유기한 사람한테 한마디 해줄래?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 내가 그 아파트 찾아간다. 시원하게 욕할 수 있어? 너 때문에 아주 좋게 우리 식구가 하나가 더 늘었구나. 시골 새끼야. 아주 고맙구나. 알았어요, 뭐 금방 구해서 갈게. 알겠어. 아이씨 왜 끊어버려. 내 뽀뽀 안 받고 이씨. 도착 시동 꺼불어. 바로 제보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셔도 괜찮으실까요? 괜찮고요. 아 네네네. 애들도 아저씨 보고 싶다고 열심히 오고 있는데. 아 진짜. 아 여기 안에 있나요? 아 꼬리가 잘린 개체구나. 혹시 이 녀석이 어디에 있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안에 있었던 거죠? 네. 여기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보자분이 보내주신 영상인데 여기서 애가 지금 배회하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하시고 나서 입주민 단톡방이나 이런 데 혹시 물어보셨었나요? 네 계속 올려놨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단정 짓기 좀 그렇지만 좀 유기에 가깝네요. 어떻게 보면 보통 이게 보고 좀 무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출을 하고 하셨는지. 상가의 사모님들이 전부 다 나왔고 이상한 거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에 유기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슷하길래. 아 네네 맞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정짓기는 사실 좀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유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한번 보면은 상태가 뭐 그리 나쁘진 않은데 발톱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데 집에 가져가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체로 들고 와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아하 진짜 확정은 아니지만 유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경비 아저씨들도 혹시 찾는 아이 있나 확인해달라고 경비원들 단독방에도 올려달라고 했고 거기도 대답이 없었고요. 아 다른 거를 원래 또 키우시나요? 미스터리 가재는 4년째 키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다른 생물은 키우시는 거 있으세요? 모항에다 물고기 열대요. 그래도 생물 쪽으로는 열려있으신 근데 도마뱀은 키우기도
키우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곤충을 안 좋아해서. 그래도 제보해 주신 게 일반 사람들은 보고 뭐 있네 하고 넘어가거든요 사실. 근데 직접 실행을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실지 모르는 상황에 일단 구조를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요? 정 들고 이래서? 아니. 그러면요? 죽을 것 같아. 불안해서. 안녕. 안녕. 몇 살이야? 이제 3학년이야. 10살?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 현타방 삼촌 거 많이 봐? 아, 그거 모르겠어. 지유야. 사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 많이 추웠지. 이제 아저씨랑 가자, 아저씨랑. 아니, 아니, 아저씨 말고 이제 이렇게 불러. 아빠? 아빠라고 해봐. 아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바로 가기 전에 들릴 곳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지금 급하게 제보를 받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브르님이 하시는 곤충 하모니에다가 전화를 해놨거든요. 근데 브르님은 해외 출장 중이라 브르는 형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예, 방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예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아, 전화드려가지고. 아, 아니에요. 아, 네네네. 혹시 너무 죄송한데 레오파드 개코 렉사 있잖아요. 하나짜리. 그게 혹시 재고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제가 지금 분당 순회동 쪽에 한 마리가 유기가 돼가지고 그거를 지금 급하게 찾으러 가는데 계좌로 붙여드릴 테니까. 네네. 하모니 앞에 놔두고 혹시 가주실 수 있는지 했어요. 아, 늦게 오세요? 아, 네네. 거기 가면 한 10시, 11시 되는데 퇴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아, 그렇게 가능하죠? 당연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얼굴 못 보고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곤충 하모니 브르님의 친형님 때문에 곤충 하모니에 혼자 밤에 왔습니다. 아, 여기 딱 내놓으셨네요. 아유, 너무 또 싸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여기 왔는데 이거 안에 좀 구경 좀 하고 싶... 개 도둑놈 같네 이러니까. 자, 이제 이거 들고 바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없어서 이렇게 했지. 사람 있으면 이렇게 못해요. 유튜버 개빡세요. 유튜브 하지 마세요. 카메라 챙겨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사히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육장만 브르눈에서 챙기고 그 외의 용품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집 주변에 또 새로 파충류샵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용품들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호롱이 집이 조금 허전해가지고 용품샵에서 좀 꾸밀 거 있으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봐도 되나요? 네. 와, 이거 봐봐, 은혜야. 입양할 것 같은데? 이거 봐봐. 개구리야? 이거 화이트 트리플 프로그인가요? 네, 맞아요. 더 커지고 좀 그래. 근데 이거 봐봐. 카멜론이 근데 진짜 뭔가 영롱하고 되게 맞지 좀. 귀엽네. 얘는 엄청 작지. 붐바야잖아. 어, 이마할 때 들어왔어 원래. 어, 오네. 얘 순하다. 붐바야 너무 사바나 모니터 치고 싸 나와가지고요. 이거는 개인으로 키우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구나. 이거 한번 봐도 되나요? 네. 이거 봐봐. 예쁘지? 오, 알았어. 이거 한번 만져주실 수 있나요? 만져주실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커서. 킹스네이크란 종류가 여러분, 원래는 조금 싸놨거든요. 오, 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어, 얘 얼굴 각기를 터네요. 약간 경계하는 거죠? 그죠. 네. 아, 예, 집어넣어주세요. 이거랑 지금 호롱이 보는 거지? 어, 이거 사야 돼. 이 습식 은신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해주자, 다리. 초록색 해줄까? 너 감각을 믿어. 백기자. 백기자고, 이거. 빨리 빨아, 다 빨아. 이것도 있어야 돼, 은신처. 그리고 호롱이 은신처 좀 바꿔주자. 여기 있는? 저기 봐봐. 크레들이 여기서 실제로 쉬긴 쉬나요? 네. 그거 한번 도전해보자. 와, 그냥 그대로 뱉기네, 진짜. 아니야, 잘못 사는 저기 있는 거. 뭐 운전 안 줄 수도 있나 봐. 자, 이거 왕사 좀 봐도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있다. 이거 봐보세요. 옛날에 일본에 8.2cm짜리가 그때 당시 1억에 팔려가지고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얘도 좋지. 거봐, 얘는 태생이 아빠라니까. 좋지, 나중에 엄마한테 막 다 잡아달라고 하고. 그렇지. 네. 혹시 이런 생물 유튜브를 보시나요? 네, 헌터팡님도 많이 봤어요. 오, 진짜요? 네, 남편도 맨날 봐요.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만. 아, 예. 헌터팡님만. 아, 저만요? 아이고, 죄수범을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개코하우스 화이팅! 태코에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치? 의사해줘? 요것도 하나만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6위 되었던 레오파드 개코를 바로 세팅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이 녀석의 상태를 조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저번에 6위 됐었던 현재도 키우고 있는 오파 있죠? 이 오파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팔도 굉장히 얇았고 꼬리도 심지어 엄청 얇았거든요. 얘네가 근데 건강 상태가 꼬리로 많이 체크를 해요. 양분이 많이 떨어지면요 꼬리가 점점 얇아지고 많이 먹고 양분이 좋으면 꼬리가 두꺼워집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오파보다는 이 녀석이 지금 훨씬 더 꼬리도 두툼한데 하지만 잘렸다가 다시 재생
촬영되는 중이라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어? 뭐야? 놀랐지. 놀랐어. 미안해. 그리고 이 레오파드 개코가 모프가 굉장히 많아요. 모프라고 하면은 색상이랑 뭐 이런 게 좀 다르다는 건데 오파 같은 경우도 모프를 사실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어, 예, 나온다, 나온다. 들어가. 아니야, 들어가. 참고로 레오파드 개코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순해가지고 이렇게도 물지 않습니다. 또 생긴 것도 보시면 굉장히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애들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녀석의 모프를 아시는 어? 아픈가? 모르겠어.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모프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녀석 먼저 사육장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은 또 부르님네 형님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요. 자, 여기 뭐야? 뭐야? 이거 괜히 샀다. 아, 이게 서비스 사랑. 아유, 형님. 아, 저도요. 원래 브루님이랑 내가 브로맨스가 아닌데 이거 형님까지 껴버리면은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뭐 나야 상관없네. 그쪽 가족 애가 좀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 이러면 하면서 내 스스로가 좀 록 같네. 어. 자, 아무튼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브루님보다 브루님 형이 더 착해요. 브루님 사랑해요. 자, 이 수태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습식 은신처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타이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습하기 때문에 물이 맺히잖아요. 요거를 먹으면서 애들이 수분 섭취도 하기 때문에 수태를 깔아주고 여기다가 물을 조금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은혜 하나 둘 셋 어떠야 둘 셋 젖으면서 이제 수분이 들어가고 수태는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속 습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두고 바닥재는 얘네들은 원래 냅킨 신문지 보통 그렇게 깔잖아. 근데 사실 자연 환경을 만들어줄 때는 데저트 샌드라고 해가지고 사막 샌드를 따로 팔아요. 근데 얘는 밖에서 오돌오돌 추위에 떨던 녀석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로 잘못 얘네들을 했다가 인펙션이라는 게 걸릴 수 있어요. 인펙션이 뭐야 은혜 이제 알지? 모래를 혀로 먹었다가 여기 배에 인펙션이 생겨. 너 이제 너 은혜야 샵 차리자. 빵충 하모니 하나 차리자. 배지도 만들자. 브루님 굿즈 중에 배지 있거든요. 굿즈 중에 가방 있거든. 가방도 만들자. 그냥 거기 뺏자. 브루님 내 형도 영입하자. 내가 사귈게 일단. 어? 어? 자, 그럼 인펙션이라는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넵킨을 깔아주고 얘들이 핫존 쿨존이 있어야 됩니다. 사육장을 보시면은 안쪽 깊숙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히터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덥게 돼 있고 바깥쪽에는 좀 시원하게 해서 쿨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습도를 유지하는 여기는 쿨존을 해주고 이렇게 넣어주기 전에 오늘 사온 은신처가 하나 있는데 아까 갔던 곳에서 샀거든요. 자, 이따가 호롱이 더 다 꾸며줄 거고 얘 걔 있죠, 걔 이름 뭐지? 개팡이걸? 개팡이일걸? 이름 안 지은 것 같아요. 영상 보니까 안 나와 있어 이름이. 또 어떻게 애들 이름을 안 지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 너무 미안하다. 제 이름 그럼 짓자. 자, 은신처를 코코넛 쉘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코코넛 쉘을 여기 이제 쉬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딱 두고 잠깐만 암수를 보자. 지금 오빠가 여자아이예요. 얘는 수컷이면은 나중에 혹시 은혜 여기 보면은 어? 여자애다. 여자애야. 수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공으로 V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 없는 거 보니까 얘도 여자아이입니다. 자, 넣는다. 완전 얘는 근데 색깔이 다르지? 어. 얘네가 엄청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간다 간다 간다. 그래 좀 쉬어. 근데 상태가 오파 처음 왔을 때보다 나쁘지 않지? 오파는 처음에 어땠냐면 비청청 거의 이렇게 걸을 정도였는데 이따가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후! 뭔데? 내가 어디를 갔어? 사포로 갈까? 저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되겠지? 응. 오, 예스. 자, 이렇게 하고 야, 기분대빨이 따라다녀. 너 빨리 안 들어오면 꿀밤 처먹고 구석에서 엉엉 쳐 울고 있게 만든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브라사 이거 구독자분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거 올 때 밟고 딱 한번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 재수가 좋아요. 은혜, 라온이 들어온다. 빨리 타.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저희 집 늑대 거북이 있잖아요. 근데 라온이가 이제 일어서고 하니까 바로 손가락 물려서 잘립니다. 저희 중에 자리는 언니 위에. 언니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에 온 이상 그 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온도를 보통 얘네가 30도에 33도 이렇게 하는데 얘네 밖에서 추위에 좀 떨었던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파 같은 경우도 지금 온도를 33도로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32.5도까지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적응을 조금 하면 밥을 먹을 겁니다. 지금은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파충류 애들이 몸이 적응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입맛이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오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빠 오빠 나만 바라봐. 오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빠 또 순해가지고 이 꼬리 보세요 여러분. 완전 다르지 않나요? 얘는 거의 돼지가 돼서 다리도 떨지도 않아요. 회춘했어요. 회춘. 오빠 이게 습식 은신처 들어와서 갑자기 왜 거봐 지가 들어가. 근데 좋아가지고 그래 잘했어. 닥치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 빵인의 파충류 러버하우스라고 빵파러라는 거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자, 내가 추진하는 건데 왜 또 너가 뺏었는데. 너 해봐 그럼. 안녕하십니까. 아, 텐션 좀만 더 올려주세요. MC 똑바로 하면 바로 잘린다. 알겠어? 텐션 올려. 해봐. 싫어. 말 더럽게 안 되네. 라오이도 한번 봐봐. 옛날 뭐 우리 엄마 아빠 추억의 프로그램인데 빵파러. 아니지. 은파러. 은혜의 파충류 러브하우스 은파러. 아. 자, 은파러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여기로 뛰어들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바로 진행해주세요. 오늘의 제보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 여기 숨어있군요.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네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어떠십니까? 당첨되셨어요. 아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좁아가지고 숨이 안 젖어서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음파로 최고. 내가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미럼 자르는 가위거든요. 미럼을 저희가 잘라서 주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로 해. 이거 은혜. 아 싫어 이거. 너 무좀 무좀 그거. 여기 관객분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저기 알겠어요. 제가 특별히 좀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거 당신 저거 삐뚤게 했어요? 라사? 저 똑바로 하고 아 지지 마세요. 아유, 죄송해요. 오늘 여기 좁은 원룸에서 공부도 못하고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분의 성함이 과연 은혜 애드립은 두둔 둔두둔 둔두둔 둔둔둔둔둔 팬콕입니다. 야 이씨. 그럼 얘 재패니지 개코잖아. 재패니지 개코를 이용해가지고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제니씨! 제니가 됐습니다! 제니씨가 유튜버가 꿈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메이크업 유튜버가 꿈이신데 아. 너무 공간이 안 나온다고. 아, 예. 그래서 러브하우스를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파러에 당첨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짜자자자자. 자, 그럼 이 녀석을 꾸며주러 가시는 건가요? 네. 바로 지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니의 집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오, 뭐가요? 이게 뭔가요? 이동식 주택이 들어오고 있어.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 제니 씨한테 어울리는 핑크와 진짜 잘 어울린다 이름이랑 베이비 블루를 사용해서 베이비 블루 화이팅 아메리칸 화이팅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방 같은 느낌이구나. 제니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제니 아 도착했네. 근데 여기서 관건이 있습니다. 과연 음파로 대장 은혜씨는 제니를 직접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제니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자 과연 제니 너가 기억할 수 있... 야야야 이러면 너 아... 제니 생매장이야. 제니를 살짝 손으로 이렇게 아... 해. 못 만져. 장비를 찾고 있습니다. 오 제니 여기로 잠깐 올라오겠니? 자 과연 제니는 무사히 이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야, 됐어 제니 들어갔어. 이야 제니야 마음에 들었구나. 성공! 따라라라따. 이 계란판 모양은 자연친화적인 느낌으로다가 핑크 색깔로 만들어봤고요. 방이 두 개예요. 유튜버를 찍을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잠을 자는 방이에요. 여기는 테라스에서 향이가 뭐 하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복층 공간입니다. 진짜 근데 좋아한다 은혜야. 이게 원래 이렇게 안 입고 항상 여기 뒤로 가서 붙어있거나 숨어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 펠트지가 마음에 드나 봐요. 음파로 첫 번째 주인공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까? 대성공! 그럼 제니한테 편지 한 번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니야 이제 너의 꿈을 펼쳐보렴. 자 이제 제니를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이제 이게 이동식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니야 가자. 안 흔들리게 최대한. 아 그렇죠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거 하나 도중에 벌써 32.5도에서 1도씩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두 번째 주인공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 과연 어떤 친구인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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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호롱이. 호롱이 호롱이가 사실 친구였던 크롱이를 여의고 혼자 좀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좀 더 음파로에서 예쁘게 또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안에 호롱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호롱이를 여기다가 임시 방편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호롱이 제가 손을 많이 태워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습니다. 호롱아 잠깐만 너 여기서 계속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절망하지 마. 저기요 잠시만요. 그 민달팽이가 지금 왜 나왔어요? 뭐요? 몰라. 제가 키우는 애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은민러라고 아시나요? 은혜 민달팽이 러브하우스 여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은민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있는 거를 다 빼주도록 할게요. 모든 걸 비우고 방금 바닥재까지 새 걸로 갈아줬습니다. 이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은혜야. 은근히 여유를 줘야 돼. 야 바지 내려. 바지 내려 라오나 잘하고 있어. 바지 내려 아빠만 보게. 오, 오 튼튼합니다. 라오나 자 두 번째 거까지 달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보고 하나 둘 셋을 같이 외쳐주시면은 아주 센스 있는 유능한 스타일리스트를 꿈꿨던 정말 유능한 스타일리스트였던 MC 은혜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3, 2, 1 따라라라따. 이야 역시 유능한 스타일리스트 김은혜. 설명 하나씩 저 부탁드려요. 부금 깔게요. 라라라라라 여기는 사랑의
징검다리. 이렇게 이제 다른 신랑이 왔을 때 저 여기서 만나서 하나 나는 겁니다. 뭔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다음 바로 해주세요. 그 여기는 숲같이 랄랄라. 아 오빠 못하겠어. 왜? 너 음파로 메인 MC야. 정신 차려. 자, 하나 둘 셋 큐. 랄랄라. 이게 은신처처럼 이렇게 살짝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은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죠. 베겐 싸움처럼. 아 랄랄라. 아 나 하기 싫어. 랄랄라. 계속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요. 뭘 해? 여기서 해먹처럼 여기 비누 받침대예요. 자 이제 코로나 들어가 보자. 오늘 가끔 물어요. 그럼 꼬리 왜 그래? 꼬리 형 꼬리 좋아가지고 강아지처럼 흔드는 거. 아 그래? 아니? 어 해먹에 올려줘. 아 좋다 은혜야. 너 너무 잘했다. 근데 되게 좋았나? 어떻게 알아? 뭔가 이렇게 타잔처럼 이렇게 잡고 어 진짜네. 아 은혜야 또 하나 할 거 있어. 뭔데? 바로 이 녀석의 이름을 지어줘야 돼. 제페니지 개코도 이름 안 지어줘서 제니로 지었잖아. 근데 그 제니가 제페니지 개코 아이 제니지 어이 제니가 아니라 어 맞아. 아니었잖아. 자 그래서 얘만 지금 아직도 이름이 없습니다. 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할게. 우리 항상 이름으로 저희가 주도권 싸움을 가졌거든요. 얘를 데리고 오면서 내가 또 생각을 좀 했지. 일단 얘는 비 오는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레오파드 개코잖아. 그래서 비스개라고 나는 비 오는 날 쓰레기장의 개코. 그래서 비스개팡. 괜히 또 표정을 웃기려고 하네. 개팡. 자 너의 추천 한번 해보자. 얘가 오렌지색이잖아. 어 진입이 좋네. 어 해봐. 하나 그냥 단순하게 오렌지족. 이쪽은 다정하게 부르려면 지조가. 내가 졌어. 이거 내가 웃은 순간 끊은 거야. 약간 오렌지족이 여러분 젊으신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오렌지족이라고 젊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어린 나이인데도 차 타고 막 오토바이 타고 깔롱쟁이들을 약간 오렌지족이라고 불렀었어요. 오렌지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얘는 참 불쌍하게도 너무 선량하게 버려진 녀석인데 은혜 한마디에 바로 오렌지족이 돼버렸어. 얘 그럼 반길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원래 붐바를 부를 때도 붐바이야 이렇게 했잖아. 아 이렇게 좋아. 뭔데 그게? 야 타. 아 지효가 이거야? 어. 그럼 우리 애들을 부를 때 아오는 늑대거북이라서 늑대의 소리를 했다 그래서 아오 이렇게 불러야 되고 붐바이는 붐바야. 지효가 어. 살 빼려면 저희 집에 와서 애들 이름 한 다섯 바퀴만 부르잖아요. 살 개 빠져요. 붐바야. 지효가 아오 아 머리 아파. 자 이제 이 녀석은 아직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이 녀석한테 밥을 줘가지고 먹는 걸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적응하고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한 5시간이 지났어요. 쉬쉬쉬 조용히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라우니가 자고 있거든요. 게임은 아주 난리 나가지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빠의 성별이 살짝 헷갈려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수컷이었습니다. 성별을 생각을 안 하고 막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조기가 조금 크면은 둘이 메이팅을 해가지고 번식 같은 것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오빠가 얼마 전부터 밥을 안 먹어가지고 몸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롱코 쪽에 지금 이렇게 막혀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레오파드 개코 수컷 상태에 나타나는 질병인데 정액이 굳어가지고 막힌 거라고 해요. 이러면은 이제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은 고자라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거를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넌 잠깐 나와라. I believe I can fly. 태어나서 처음 날아보지. 자 우선 면봉에다가 물을 조금 이렇게 묻히고 굳어있어서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면봉으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떼줘야 된다고 합니다. 너도 루랄이 엄청 크구나. 조금만 참아 조금만. 저는 보여드리지 않을 텐데 완전히 제거 못하더라도 거의 제거를 했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게 나왔습니다. 미안해 많이 아팠지. 들어가서 요양해. 들어가 쉬어. 미안해.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붐바야한테 밥을 줄 건데 이 밀웜을 폭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밀웜을 한가득 담아볼게요. 아이고 징그럽다 이씨. 식사하면서 보시는 분들께 외성해요. 여기다가 맛있는 칼슘제를 살짝 뿌려주고 섞어 충분히 다 섞었으면 기다려 나오면 안 돼. 먹어 아니 그 통 먹으면 안 되지. 아니 통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이씨 미친놈이 진짜. 아니 잠시만 제발 부탁이야. 너 이 나갔어 방금. 이럴 때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먹여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 괜히 이렇게 줬다 임마. 나는 네가 잘 먹을 줄 알고 이렇게 줬는데. 너 한 번에 세 마리 먹어볼래? 여기야 한 번에 세 마리 넣어.
아주 요조숙녀 납셨네. 한 마리씩 처먹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사냥을 잘 안 시킵니다. 야 그리고 너 손 똑바로 하고 먹어. 내가 이상한 거 시킨 거 같잖아. 개인기 같은 거. 봄바 개인기 하나 가자. 도리도리 개인기 한번 가자. 도리도리 그렇지. 봄바야 다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자 이제 오렌지족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오렌지족한테 밥 준다고 하니까 쌍팔년도에서 개 잘 나갔던 사람 같네. 과연 우리 지족이가 먹어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응이 안 돼서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야리냐. 갑자기 급하게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과식하지 말고 한 마리만. 어? 반응한다. 반응합니다. 반응이요. 먹겠다. 우와 지족아 고맙다. 이야 어 지족이 눈꺼풀이 개멋있다. 쌍수 어디서 했어? 나도 하고 싶어. 랑수 한 마리 더 줘볼까요? 야 한 마리 더 왔어. 오빠 네가 사냥해봐. 사냥해봐. 아 사냥 개못하네.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니 뭉충한 놈아 들어가잖아. 먹어 먹어. 먹었어? 먹었어? 옳지 옳지. 어우 야야야야 아니 이런 애를 왜 도대체 버리신 건가요? 한 마리 더 달라는데? 야 마지막이다. 너 진짜 얹혀. 얘 큰데. 야 마지막으로 포식해라.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렇게 예쁜 애를 도대체 왜 유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먹는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야였어요. 아까 오파 보셨죠? 오파랑 몸통이랑 이런 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여러분 암수 한 쌍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메이팅 같은 것도 한번 해볼 계획이 있고요. 그 전에 일단은 오렌지족이 조금 살을 찌어가지고 더 건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살기 때문에 방생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많이 방생돼도 생태의 교란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단정 짓기가 힘들어요. 뉴트리아 같은 경우도 남미에 살던 녀석들이에요. 남미면은 365일이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이 유트리아를 방생을 전부 다 시켰을 때 겨울에 당연히 죽겠지라고 했는데 얘네 겨울에 동면도 하고 잘 버티고 생태 교란종이 됐습니다. 혹시 이런 레오파드 게코들이 많이 유기가 된다면은 겨울을 버티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결국엔 파괴가 돼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결국 수입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키우다가 유기를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고요. 차라리 주변에 무료 분양 받으실 분 하면요 정말 많으실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넘기시지 책임감 없이 그냥 바닥에 툭 버리고 뭐 알아서 살겠지 뭐 요런 것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해 안 갑니다. 그래서 유기는 정말 하지 마세요. 집에서 키우시다가 그 생물이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래도 책임 어느 정도는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유기동물 있죠. 솔직히 강아지 고양이는 유기동물 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유기견 보호센터나 유기묘 보호센터 요런 데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이런 파충류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유기되거나 늑대거목이나 이런 생태 교란종을 보시나 하면은 제보 한번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발 유기하지 마 이 레끼들아.